옆에 보이는 불기둥은 사실은 터빈 배기덕트에서 나왔던 아까 그 검은 가스가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기둥에서의 강한 열에 의해서 재연소가 되기 때문에 커다란 불기둥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그냥 불이 크게 보이기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큰 힘을 내지는 않습니다. 단지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눈으로서는 더 큰 불기둥처럼 보이기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발사체 뒷부분에서 그냥 불이 붙었기 때문에 실제로 얘가 날아가는 데는 어떤 추력에 영향을 주거나 뭐 운행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로켓 엔진과 같은 경우에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연소 압력을 많이 높여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연료를 공급할 때 이제 펌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켓 엔진의 터보 펌프입니다. 저희가 터보 펌프를 구동하기 위해서는 터빈을 돌려야 하는데 이 터빈을 돌릴 때 너무 높은 온도의 연소가스를 가지고 돌리게 되면 터빈이 녹아버립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케로신 엔진의 경우에는 연료 반응 상태를 유지하면서 터빈으로 들어가는 가스의 온도를 낮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연료 반응 상태의 가스가 밖으로 배출될 때 이제 미처 연소에 참여하지 못한 케로신이 이제 시커먼 형태로 그대로 밖으로 배출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때는 마치 배기덕트에서 검은 구름기둥 같은 것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의 약 1% 정도가 사실은 요 끝단 출력에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끝에 있는 노즐을 갖다가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발사체가 날아가는 자세 제어 중에서 롤이라고 하는 부분, 발사체가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가는 그 자세에 대해서 제어를 할 때 요 끝머리에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세 제어를 하게 됩니다.